어버이날을 앞두고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자랑 대회를 열었습니다. 비 때문에 조계사 앞마당에서 전통 문화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은 공연장 밖까지 가득 채우며 도반들의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3, 4, 5 조계사로 모여듭니다. 일주문 앞에서 카네이션과 선물 꾸러미를 받아든 어르신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어디론가 발길을 재촉합니다. 오늘은 조계사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마련한 어르신 축제가 있는 날. 특히 오늘은 지난 4월 예선에 이어 노래자랑 결선 무대가 펼쳐집니다. 노래대회에 앞서 늘푸른 예술단의 전통무가 펼쳐지고 뒤이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깜짝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의 흥을 돋았습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건강하기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걱정, 의심 다 내려놓으시고 희명나고 재미나게 오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노래자랑 결선 무대. 15명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객석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은 무대가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를 선사합니다. 세계 명곡 가고 한국 가고 주로 그거 많이 들어요. 이제 가수 데뷔해보려고. 가사도 그렇고 음정도 그렇고 박자도 다 알아야 되니까는 팀에도 안 올 것 같고요. 제 자신은. 그리고 생활하는데 그것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매년 열고 있는 어르신 축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어르신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